상골 상사리야. 김영아 씨. 네네. 한글날이 다가오면서요. 세종시대 때 그 공휴일이 생각납니다. 세종시대의 공휴일이라면은 명절 때 정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전 국민이 하루를 쉬는 특별한 날이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 세종 11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은요. 네네. 만 백성이 쉬는 날로 하자는 여론이 일어났거든요. 아, 봄과 가을의 하루를 모두 쉬는 날로 하자. 그렇죠. 그럼. 그 이유가 있었겠죠. 아, 물론이죠. 그때 맹사성이나 황해 같은 거 명재상들이 네. 한결같이 이런 말로 세종의 업적을 기렸거든요. 폐하, 섬나라 오랑캐가 조공을 바치러 오고 북쪽 오랑캐도 복종하니 변방에 전쟁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피난 다닐 노고가 없어지고 오곡이 풍년들어 당나라, 송나라 때보다 태평성세이옵니다. 하오니 1년에 두 번, 선비는 학교에서 노래하게 하고 농부는 들에서 노래하며 태평시대를 즐겨 지내게 하소서. 네네. 그래서 세종시대의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은 모두가 쉬는 공휴일이 됐다는 겁니다. 네. 전쟁이 사라지고 주변 나라에서는 선물을 바치고 또 오곡 풍년이 되니 선비는 학교에서 농부는 논에서 노래하게 하소서. 네. 아주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세종시대 때 그 풍요로움과 태평함을 다시 빌어볼까 합니다. 갑자기 남도 세타령이 생각나네요. 아, 그래요? 네. 3월 3째 날 여운전 날아돌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죠 뭐. 아, 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띄울까요? 예, 가야금 병창 세타령을 정예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해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가야금 병창 세타령을 정혜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상골 상사디아 방송 바로 전에 예, 들려드렸던 라디오 드라마 백탑서생 두 번째 얘기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재밌을 것 같죠? 네. 앞으로도 계속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1호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롱 초란이랑 초란이, 응? 이거 좀 도와줘, 어? 초란이. 어? 한 손에 꽹과리를 들고 도와달라? 어디 풍물꾼 열렸나? 응, 이거 굿은 굿 맞는데 도와줘야 굿 소리가 나. 아니 글쎄, 꽹과리 가지고 오조라고. 어, 야, 초란이, 그 대학에 일자리 생겼는데 어떤가? 응? 대학에서 초청 강의 들어왔나? 응? 아, 가야지. 가자고. 어, 그럼 자네도 이 꽹과리 들고 캠퍼스 건물 구석구석 돌면서 두들겨야 하네. 아마 한 달 넘게 걸릴 걸세. 아니, 가만. 캠퍼스 돌면서 꽹과리를 치면은 학생들 공부는 어쩌라고? 에헤이, 밤에 하니까 공부 걱정 말고. 자, 그쪽은 초란이가 맡게. 그 남녀가 유별하니까.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어쩌라고. 아, 이 사람아, 요새 그 대학교 그 샤워실 화장실 할 것 없이 몰카 공포, 몰카 불안 대단하잖아. 대학교 몰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자 화장실로 그렇게 막 밀어대. 에헤이, 이 사람아, 그 남녀가 유별인데 거기 들어가 몰카 잡는 꽹과리 두들겨줘. 꽹과리로 몰카를 잡아내? 응. 어떻게? 이거 그냥 꽹과리가 아니걸랑 강력한 파동을 쏴서 몰카를 기절시켜버리걸랑. 깽깽깽깽깽 깽깽깽깽깽. 오오오오. 화장실 바닥으로 이 뚝 떨어지는 저거는 뭐야? 몰카야, 몰카. 자, 샤워실이네. 초라니 그 소리 지르니까 봐, 유리컵도 깨졌잖아. 그러니까 꽹과리랑 그거랑 같이 쏴주자고. 자자자자자. 깽깽깽깽. 몰카야, 깽깽. 봐봐, 몰카들 기절해서 떨어지잖아. 아니 근데 광대 씨, 응. 아 그러면 우리가 밤마다 대학 건물 돌면서 응? 몰카야 깨개개, 아 이러라고? 안 그러면, 안 그래도 취직 시험 걱정에 몸살인데 몰카 걱정 정도는 우리 광대가 몰아내야지. 에헤이, 근데 응? 깨개개갱갱 해도 기절 안 하는 몰카도 있는데. 응? 아 그럼 이게 식빵이지. 꽹과리 채로 후려쳐, 에라 후려라. 몰카야 깨개갱. 어때? 깨개갱
한 건가 이거? 어? 아니야? 아 그럼 또 후려줘? 공연 씨랑 음원 중에서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푸살 감상해 보셨습니다. 네, 대학에 이 몰카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네네. 요즘에 몰카를 찾는 사람들이 등장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 화장실은 그 여대생들이 말이죠. 네네. 그 몰카 탐지기를 들고 찾고 있고요. 그러게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대학뿐만이 아니고요. 네네. 우리 그 공공시설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에 번지고 있는 이 몰카 공포. 네. 예. 아니 스마트폰에 몰카 탐지액 같은 거 이런 거 안 나오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한번 쓱 돌려보고 삑삑 소리 나면 아 몰카가 있구나. 예. 그 이게 알려주는 그 몰카 앱 그 기능 언능 좀 나와줘요.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 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FM 95.9, 메가헬즈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3탄 이승소와 꿈을 노래한 김홍고사입니다. 네. 옛 선비들이 꿈을 노래한 걸 보면은요. 네네. 인생을 한편의 꿈으로 봤구나 싶은 작품들이 있던데 네. 이승소도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사는 게 한편의 꿈이다. 뭐 그런 노래며 사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네, 예. 세종 때 집현전의 인재였던 3탄 이승소는 그 김홍이라는 작품을 남겨서 꿈 같은 삶을 노래한 겁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요. 강희맹의 꿈 노래에 화답해서 이람 스님에게 준다 그랬어요. 네네. 아니 이러면은 벌써 등장인물이 셋이나 되네요. 네, 그렇죠. 예, 이승소와 강희맹 그리고 이람 스님. 네. 그래서 조선 초기 세종이 한글을 창제해서 반포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네. 세 사람의 그 우정어린 그림 한 편 상상하면 될 겁니다. 아, 네. 이승소와 강희맹은 유학자였는데요. 네. 이람 스님과 친했단 거고요. 예, 그리고 강희맹 역시나 세종 후기에 과거에서 장원을 했던 인재였고요. 네네. 근데 이 세 사람이 가끔 이람 스님을 찾아보고 그랬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유학이다, 뭐 불교다를 넘어가지고 서로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예. 이승소가 김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강희맹과 같이 시를 지어 남겼던 거죠. 예, 제가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량한 대도 큰 길이 열렸더라. 하나에서 둘 생기고 셋이 됐네. 거기서 옳다 그르다 시비 생겨 도리다 신도리다 싸우고 방 안에 시어머니랑 며느리 같이 싸우는 꼴이라니. 네. 3탄 이승소가 꿈 얘기를 하기 전에 세상사 서로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 가지고 싸우는 걸 방 안에서 시어머니랑 며느리 싸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요. 근데요. 무량한 대도 예, 큰 도를 얘기하다가 시비 논쟁으로 와서 난데없이 시어머니랑 며느리 싸움이라니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건 무슨 소린가요? 네. 그러니까 그 장자에 나오는 얘기죠. 예. 방 안이 꽉 차 있으면 좁아서 예.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싸우게 된다. 모든 살림살이가 꽉꽉 들어찬 방에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 물건을 빼내려고 할 거고 그렇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구질구질한 거 버리라 할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 사는 모습이랑 비슷하더란 말이죠. 아 네네. 네, 그냥 덜어내서 비우고서 그 널널하게 지내면 될 걸 꽉꽉 채웠으니 싸울 수밖에요. 그러네요. 자 그다음 이승소의 꿈말이 쪽 들어볼까요? 네. 잠깐 인생 큰 꿈꾸는 사이지
그 꿈속에서 또 꿈을 꾸니 쉴 틈이 어디 있을꼬. 누가 큰 꿈을 깨고서 창밖에 달밝은 이치를 낳을까. 아, 네. 이거는 흥타령의 그 꿈이로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네요. 네네, 그렇죠. 600여 년 전에 삼탄 이승소가 벌써 흥타령 꿈속에 또 꿈을 꾼다는 노래를 했던 셈이죠. 예, 꿈을 깬다는 거는 망상이나 헛된 욕심을 버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큰 꿈을 깼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부여잡았던 게 다 부질없는 것이로구나. 깨우쳤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3탄 이승소가 노래한 김홍 볼까요? 네. 서로 꿈속에서도 논 잃었던 스님과 나. 저 해동 산천 두루 구경하고 돌아와 방장실에 편히 앉으니 두 다리가 굳었더라. 꿈을 깨니 세상 이치 가지런해져서 펄쩍 뛰어 현관문을 꿰뚫었다네. 네. 이람 스님이 큰 꿈에서 깨어 산중에 그 문을 박차고 나온 모습이 엿보이죠? 그러네요. 네, 유학자이면서 꿈을 깨는 것은 서로 다를 거 없더라. 세상 원이 털고 일어서니까 명월이 훤하더라. 네네. 네. 꿈을 깬 사람들 이람과 강희맹 그리고 삼탄 이승소. 네. 네. 하지만 살아야 하는 날에 대한 오늘의 꿈은 안고 살아야겠죠. 아, 그럼요. 방안을 조금 더 치우고 덜어내면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덜 싸우더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내 안에 그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사랑방 3탄 이승소의 꿈노래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론은 상담원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의 소리입니다. 흥타령. 체험열차 타실 분. 여러분, 체험열차 오늘의 특별 체험칸으로 칙칙폭폭 오라이. 아, 저기요, 이 열차 그 해킹당한 채로 달리는 거 아닌가요? 네? 해킹이라니요? 보세요, 칙칙폭폭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서울 지하철이 6개월이나 해킹당했다면서요? 아, 네, 서울 지하철 해킹당한 거 말이죠. 지금 불안한가요? 아유, 불안하기만 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달리다 덜컹 서거나 설로 이탈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특별 체험열차 운행 중이거든요. 자, 이 칸으로 오시면 걱정 없습니다. 보이나요, 무슨 칸인지? 동포의 칸? 그러니까 이 동포의 칸만 타면 열차 해킹 걱정 없다는 건가요? 자,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바로 안심시켜 드릴 겁니다. 동포의 칸 안내양 보이시죠? 아, 이거 봐요. 그 이 열차 정말 안심해도 되나요? 열차 해킹 말이죠. 이보시라요. 그죠, 승객 동무. 걱정 말라 말입니다. 누구야? 당신은? 아니 벌써 해킹당한 거야? 꾸준히 열차가 말입니다. 다음 역에 서지 않고 계속 가열차게 달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럼 앞에 열차랑 추돌할 수 있단 말인가요? 열차 스톱! 아, 기린디, 딱 한마디만 외쳐주면 말입니다. 열차가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듣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음 역에 서지 않고 달린단 말입니다. 안 되지, 안 돼. 앞에 열차랑 꽉하면 어쩌려고 막 달려. 아, 고조 많이 놀랬으니까. 이 칸은 동포의 칸이라 걱정 없다 말입니다. 고조 승객 동무, 네 한마디만 외쳐주시라요. 뭐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금강산 구경가자. 자, 승객 동무, 가열차기. 금강산 구경가자. 고조, 특별 체험 열차. 다음 역은 금강산역. 금강산에 금강산역 내릴 승객 동무, 준비들 하시라요. 뭐요? 금강산역? 네, 상암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금강산 타령을 최근순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중앙 서버가 해킹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6개월 가까이나.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누가 이런 그 사이버 테러 하는지 짐작은 다 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네. 이걸 6개월씩이나 걸려서 막았다니까 우리 관계 당국은 뭐하고 있었는지 참 그러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네네. 참. 아니, 뭐, 저 원전하고 은행이 해커들한테
그 뚫렸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네. 거기에 이어서 우리 서울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이 지하철, 이 컴퓨터마저 이 해킹 조직에게 뚫렸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네. 뭐 정부하고 서울시는 안전과 뭐 관련 그 핵심 프로그램 유출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우리 국민들은 불안이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예. 그렇죠. 네. 뭐 이정희 씨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뚫릴 때마다 그냥 안이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통신망 마음대로 드나들면은 그 비행기며 배, 은행 전산망 등등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고 우리는 말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네. 이 타이틀이 무색하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싶어요. 네네. 하여튼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상한골 상사리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판소리 속에 숨은 맛과 멋의 세계로 떠나는 국악방송 특별기획 한류 다큐멘터리 5부작 판소리의 맛과 멋. 세계가 인정한 판소리에 숨겨진 전통 한식의 세계. 최고의 음식 명인들이 재현하여 전통 한류를 다시 불집히는 판소리 밥상. 연갯집 신선노가 나오는 춘향가의 월매 밥상. 한국인의 대표 밥상, 밥, 김치, 젓갈의 등장, 심청이 밥상, 흥분의 자식들의 단골 메뉴, 떡과 육개장, 흥분의 밥상, 만인의 약이 되는 수군가의 설렁탕, 조조가 한턱 내는 적벽가의 막걸리, 심금을 울리는 판소리의 아름다운 가락과 오감을 자극하는 전통 음식의 향연. 국악방송 특별기획 한류 다큐멘터리 5부작 판소리의 맛과 멋.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태양반 소양반 얘도 담고 쟤도 담고 산채구사리 수군 미나리 뚱뚱채 만놈 잠고 주르르 주르르 들어먹고 계란을 툭툭 깨요 길게 늘려라 손뚜건데 쇠접어 많고 나무 접어을 들여 그게 앉아 덮어게 봐 쟁기름에다 풍덩겨서 만난 가장 회회 둘러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효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 제7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효월드 뿌리공원과 스카이로드를 비롯한 원도심 일원에서 열립니다. 9일 오전 10시 문중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평양 백두한라 예술단의 공연, 퓨전 국악공연, 독도 플래시몹, 청소년 효 골든벨 등이 주무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보조 무대와 수변 무대에서도 여러 장르의 공연이 축제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통 국악의 정수를 접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 목요풍류 무대에 특별한 검은고 산조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경자의 산 흩어지고 내리치는 검은고 가락 공연이 10월 8일 오후 8시 풍류사랑방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오경자는 이날 공연에서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를 장구반주 없이 검은고 하나로만 전바탕을 연주합니다. 티켓 예매는 국립국악원 누리집과 인터파크 또는 전화 02-580-3300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인 신판노름이 전라남도 곡성군을 찾아갑니다. 곡성 심청축제 기념공연 신판노름 심청가가 10월 9일 오후 2시 곡성 기차마을 내 심청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이 공연은 심청가의 주요 눈대목에 창극과 판소리, 민요를 더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063-620-2323번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와 함께하는 인문화 콘서트가 열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황병기 가야금 명인의 논어백가락이 10월 8일 오후 7시 30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립니다. 윤중강 음악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논어가 가야금 명인 황병기를 통해 변주되고 재해석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서울특별시의 2015 국악 한마당이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립니다. 남산국악당에서는 가야금 연주인 금의 향연과 남무명인 시리즈, 천우각광장에서는 각 지역의 무형문화재 공연, 민시가옥 대청마루에서는 정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정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5 국악 한마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탑라인의 3, 제주문화 중흥시대란 주제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제54회 탑라문화제가 내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립니다. 내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원제, 민속예술경연, 무형문화재축제, 제주세계문화유산전 등 총 16개 주제 행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민들이 가을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고궁 야간 특별관람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경복궁은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창경궁은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야간 개장합니다. 티켓 예매는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10월 8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장 구매 또는 전화 예매, 외국인은 현장 구매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제22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 행사에 참여할 과시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거 시험은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경희궁 일원에서 열립니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2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이번 자리는 고향 소식 차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국악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한국국악협회의 홍성덕 이사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네. 그 대한민국 국악제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바쁘시죠? 네. 조금이요. 네. 네네. 이사장님. 네. 네. 올해로 34주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악제인데요. 네. 올해는 특별히 청계광장에서 열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네.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극장 안에서. 예, 예.
안에서 다 어르신들을 모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또 광장에서 다들 다양하게 좀 볼 수 있도록 네네. 오, 네.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 네,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다들 좋아라고 하시네요. 네,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네. 자, 자, 이사장님 그러면 우선 네.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34회 대한민국 국악제 우선 네. 공연 날짜와 시간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10월 10일이고요. 네. 오후 3시부터서 네.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8시까지? 8시요. 네. 아, 네네. 오. 굉장히 오래 하네요. 그죠? 아무래도 네. 광장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예. 네.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즐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네. 오래 잡으셨나 봐요. 네. 한 5시간 동안 좀 공연하는데. 네네. 우리 국악인들이 다 참여해서. 네. 그동안엔 또 극장 안에서 하다 보니까 네. 거의 이제 정해진 그 어르신들 모시고 했는데 예. 이번에는 아주 젊은 세대부터서 중년 그다음에 연장 나이 드신 선생님들 다 문화재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서 다들 다양한 그 프로를 가지고 지금 공연합니다. 네네. 네네. 다양한 그 가무악 장르를 전체 다 펼쳐 보이시는군요. 네. 네. 아이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회보다는 이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시지 않나요? 해외에서도 네. 해외에서도 우리 지부가 있는데요. 네. 네. 일본에서 또 그 화관무로 일본 일본인들이 그 화관무를 배운 춤이 있어요. 네. 오, 네. 일본 분들이 거의 한 10분이 참여해서. 공연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이 극장 무대를 광장으로 다 이렇게 활짝 열어 제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렇게 예. 또 시도를 해야죠. 예, 네, 네. 자, 10월 10일. 예, 토요일 날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3시부터 8시까지니까 5시간 네. 동안이잖아요. 네, 네. 자, 서울 청계광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릴 제34회 네. 대한민국 국악제. 네. 네. 어떤 무대가 올라가는지 궁금해요.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네.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지금 그 사실은 제가 지금 프로그램 그 진행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네, 네. 제가 그 우리나라의 전통 그 음악은 다 다양하게 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저 이사장님 이번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그 제34회 대한민국 국악제 말이죠. 그 네. 아까 함께 하시다는 그 많은 명인 명창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네. 우선 좀 유명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나오시는지 좀 한번 네. 꼽아주시죠. 그, 네. 그동안 대통령 수상한 자들이 거의 다 나오고요. 네. 이제 판소리 쪽은 야, 성창수 선생님 네, 인간문화재 성창수 선생님. 아, 네. 네. 네, 또 김혜란 선생님 나오시고 민요 쪽은 네. 또 이제 그 대통령 수상자들. 네, 네. 네, 그렇게 다 나옵니다. 네. 네. 또 김영림 선생님 또 나오시고요. 아, 김영림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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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혹시 네. 무용 쪽에서는 누가 나오시나요? 무용 쪽은 이혜주 서울대 교수 이혜주 선생님 나오시고. 아이고, 네. 임해방 선생님의 전수 쪽의 승무로 네. 김묘순 선생님 나오시고 네네. 또 살포리로 진유림 선생님 나오시고 아, 네. 진유림 선생님 네. 그 타악으로 김기훈 선생님 나오시고 네네. 네, 그럽니다. 네. 아이고. 아까 뭐 여러 장르의 응?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 보니까는 뭐 무용, 판소리, 민요, 예,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장르를 두루두루 다 네. 섭렵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이제 그동안에 예. 또 그 청소년들이 네네. 예, 이제 대한민국 국악제 무대를 좀 그 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 네네. 청소년들 참 그 장래가 있으신 네네. 있는 그 청소년들도 지금 출연을 이번에 많이 해요. 예. 네. 자 국악 예술인들이 대동단합하는 큰 무대이면서 저 광장에서 네. 열린 그 활짝 열린 마당에 국악 잔치를 여는 날이라 그 마음 네. 쓰시는 부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예. 네네. 그러셔야죠. 아무래도 이 사장님, 이 10월 네. 10일 날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에 열리는 대한민국 국악제, 네. 이 국악제를 준비하시면서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그 간절함, 네. 소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세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나와서 네네. 충분히 그 잘 할 수 있는 네네. 그 여유 있게 다 그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예산이 좀 적다 보니 그러니까요 그 여유 있게 네. 네, 움직이들 못해서 참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네, 네 이사장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그냥 국악예술인들이 한 몸처럼 그 혼연열차가 돼서요. 성공적인 네. 그 대한민국 국악제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땀 흘리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런 우리 국악예술인 여러분들께 격려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예, 전국의 국악인들, 전 세계의 국악인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이번에 대한민국 국악제를 위해서 네. 모두 마음을 합해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번에 노력해 주시는 출연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원히 영원히 예, 사랑합니다. 네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 사장님. 국악방송. 국악방송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아, 네. 네네. 고맙습니다. 저기 다시 한번 이 제34회 대한민국 국악제 예 네. 날짜, 장소, 네. 시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10월 10일 오후 3시부터서 저녁 8시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네. 대한민국 국악제를 합니다. 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네. 관람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네. 이사장님 뜻하신 대로 공연이 아주 성황을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전화 인터뷰 함께해 주신 한국국악협회 홍경덕 이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애청자 여러분, 네,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청계광장에 가시면은 대한민국 국악제의 그 흥과 신명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가족들하고 같이 많이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로 판놀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여우고기 얘기 가운데 사람 찾아온 나그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여우고기 찾아온 나그네 얘기 만나보실까요? 여우고기를 혼자 넘다가 소식 없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때요 진생이란 사람이 그 여우고기 아래 주막을 찾았는데 사람을 찾는다고? 아이고, 이 주막에 하루에도 스쳐가는 사람, 술 취해 늘어진 사람, 장사 미쳤다고 꼬래꼬래 소리치는 사람, 여봐라 저봐라 했다가 옷관자 쥐어뜯긴 사람, 보따리 싸들고 도망친 세대 그냥 많은데 아니, 누구를 찾는다는 게요? 그제 여우고개를 넘어갔단 말이지? 아유, 갔는데 돌아온 거 봤소? 응? 아유, 듣지도 못했나? 여우고기 혼자 넘어갔다가 소식이 없는 사람이 그 열 손가락을 꼽아도 모자라는데 그래 아직 그 소식이 없단 말이지 아 그러면은 저 여우고기 들어가서 찾아보든가 에? 소식이 없는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라는 소리야 뭐야 아 내가 여우라면은 간이 어떻더라 심장이 어떻더라 하겠지 이거 봐 주모 그 내 말도 들어봐 그냥 두 다리로 올라간 사람도 아니야 그 말을 타고 갔단 말이지 이게 돌아와도 벌써 왔어야지 말 타고 여우고기 넘어간 그 사람 말이로구나 응? 아이고 그 양반 그냥 무엇이 급했던지 그냥 뭐에 쫓기는 놈처럼 놈처럼? 아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놈처럼이란 말이지 아 누군 줄 알면은 알아서 뭐게 탁주 한 사발 마실 짬도 없이 내 달려가더만은 그 사람을 찾나 보네 이 사람 소식이 없는 게 그 이거 일이 났단 말이지 아이고 왜 혼자 들어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그냥 벌떡벌떡 뛰나 보지 그죠
입 아프게 말고 양당간에 그 앉든가 국밥이라도 시키든가 아니면 여우국에 들어가든가. 아, 그래 그래. 국밥은 됐고 그 탁주나 내오든가. 이 사람이 정말 여우한테 잡혀갔나? 아냐 아냐 아냐. 아몬 심께나 쓰던 사람이 그럴 리가 있냔 말이지. 항우 장사가 와도 소식이 없으면은 잡혀간 거야. 잉? 아이고 자자자 드시구리야. 그 어디 저 성실 알아둡시다. 주모가 내 성실 알아서 뭐하게? 아, 여우국에 넘어가서 소식 없는 사람 응? 줄줄이 찾아 들어오는데 성실라도 알아두어야 모일 아무개씨가 탁주 한 병 훔치고 가더라 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소식 없을까 봐. 난 말이지 돌아온단 말이지. 내가 진생이거든. 성이 진씨고 이름이 생이란 말이네. 그 말 한 장에 숨겨둔 게 어떤 건데 그거라도 찾아야겠는데 말이지. 아유 가야겠구만. 아이고 진생원 저 여우국이 혼자 가려고? 진생원이라니 내가 생원 정도로 보이나? 눈꼬라고는 자 술값이나 받아둬. 이게 진생이나 진생원이나 뭐 삼촌 사촌간이구만은. 으라라라 저 사람 정말 가네. 아니 잔돈도 안 받고 그냥 가. 그저 돈 있으면은 포졸한테 엽전이나 쥐어주고 가지. 아이고 저 혼자 가네 저. 그 사람이 살았으면 살았다. 무슨 끼인데도 없지 말이지. 어디 나를 잡아보란 말이지. 백년 묵은 여우거나 천년 묵은 여우거나 먹잇감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지. 내가 그냥 왔겠나? 아무튼 탐나는 걸 갖고 왔으니 어디 날 잡아보란 말이지. 잡아달라고 왔노라. 날 보자는 말이지. 가만 무슨 장독할 찬골도 아니고 담력이 있다는 거지. 잘 됐구나. 저 정도면은 삼꼬라이 한둘은 끌어들일 수가 있겠어. 니놈 심장보다는 삼꼬라이 것이 열두 배는 낫고 말고. 그래 오너라 오늘은 달빛이 밝을 게야. 잘하면 늑대고 여우고 떼거리로 나오게 생겼구나. 오냐 각오하고 왔으니 자자자 어디 나와봐. 사람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겠단 말이지. 니놈들이 무섭다고. 정말 무서운 게 사람이야. 이 진생은 무서운 사람들 상대해 봤단 말이지. 진생 날 찾아왔더냐. 나오셨구만. 그 물건을 찾으러 왔거든. 심장을 주면 물건을 주마. 설마 그 말 한 장까지 먹지는 않았을 테고. 말 한 장이라?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 네, 봉장취를 박환영, 김일륜, 이태백의 연주로 감상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극장 여우고개 얘기 중에 사람 찾아온 나그네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네. 주막을 찾아온 나그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왔던 거죠. 그렇죠. 말을 타고 여우고개로 달려갔던 그 사내를 찾아왔는데 네. 소식이 없자 자기가 먹잇감이 되겠노라면서 여우고개에 들어섰죠. 네네. 아유, 그 정도도 보통은 넘잖아요. 아, 그렇죠. 진생이 여우고개에 들어가며 했던 말. 진짜 무서운 건 호랑이도 여우도 아니다. 사람이 무섭다. 예. 네. 그래서 사람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네네. 여우도 진생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아, 그럼요. 자, 내일 뒷얘기 여우랑 진생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 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 얘기. 오늘은 박통,
박 얘기입니다. 네, 올해 흥분의 박통에서는 뭐가 나올지 그런 상상부터 하게 되는데요. 아, 그러세요? 박통 얘기는 한두 번 나눈 적이 있죠? 또 이슈. 바가지가 한두 개가 간디요. 아, 물론이죠. 예. 바가지 종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물을 퍼담는 물바가지. 네네. 이거는요. 여성들의 고생바가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물바가지 가지고 부엌만 들어간 게 아니었죠? 네. 그 물 항아리에 물바가지 둥둥 띄우고 밭으로 나가 물을 줘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힘에 붙여서 눈물 한번 찔끔 흘리면은 바로 눈물바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우리 여성들을 올렸던 바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죠? 쌀바가지. 아하. 이거 들고 밑바닥에 그냥 밑을 남은 쌀이나 보리를 팍팍 긁어댈 때의 그 심정 느껴지세요? 아무요. 그 쌀떡, 보리떡, 그 항아리 밑바닥에 남은 걸 팍팍 긁어도 쌀바가지에 올라오는 거 없을 땐 아찔하죠. 그러면. 아, 식구들 밥은 해야 하는데 쌀떡은 비었죠. 이러면은 그댁 안주인은 한숨이 바로 그냥 터질 수밖에. 그렇죠. 어휴. 이놈의 살림살이는 할지 말지언데 쌀바가지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 대목에서 바가지 두 개가 더 생깁니다. 네? 쌀바가지로 쌀떡 박박 긁으면 바가지 두 개가 더 생긴다? 네네. 왜죠? 남정네들은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아니 무슨 바가지가 또 생겨 이 소리겠지만은 네. 눈물바가지에 욕바가지가 바로 생겨요. 아 그러네요. 욕바가지도 있죠. 그렇죠. 그, 참, 그 하지만 우리 남정네들 농사 짓자니 그 지독한 냄새를 참으면서 그 바가지로 밑거름지고 그랬거든요. 예. 그 냄새 나는 그 바가지 써본 적 있남요? 아유 그럼요. 왜 모르겠어요. 그 바가지 바로 말하기는 그렇고요. 네네네. 아유 뭐 다들 아실 텐데. 덩바가지. 아이고 알긴 아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저 흥번의 박통으로 가야 바가지들이 신바람 났던 거죠. 네네. 박통 속에서 그 쏟아져 나온 쌀이며 돈 때문에요. 아 그런 박통이라면은 뭐 1년 내내 언제라도 대환영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요 많고 많은 바가지 중에서 네. 우리 여성들을 힘들게 했던 게 네. 일바가지였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요즘은요 그런 바가지질 하는 거에서는 조금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야, 참 그 바가지 중에 그 장바가지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간장을 뜨는 그 장바가지가 따로 있었다면서요? 아, 네. 간장 바가지 속은요 이 거무스레한 색이 감돌아가지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었죠. 네, 그 간장 바가지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 장터에 가면 덤을 주는 그 덤 바가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장터 인심이 살아있는. 네네네. 네. 장터에서 쌀이나 보리, 뭐 콩 같은 거를 이리저리 퍼담아주던 장터 바가지죠. 네네네. 네. 거기에 덤이 따라다니지 않으면은. 아이고 그 가게 인심 박허다 이랬잖아요. 네. 바가지 크기로 보자면 그 물바가지가 제일 큰 바가지였다죠? 네. 안 그래도 바쁜 여성들에게 물바가지가 작아 보세요. 한 번에 뜰 걸 세 번, 네 번 뭐 손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팔이 휘도록 그냥 힘이 들어도 물바가지가 제일 클 수밖에. 네, 맞습니다. 그 한 대들이 정도는 쌀바가지로 많이 쓰였다고 하죠. 그렇죠. 그보다 작은 그 5홉짜리 쌀바가지도 있었다고요? 저 이정일 씨는 바가지로 국수 뽑는 거 보셨어요? 네? 못 보셨구나. 네네네네. 구멍을 낸 바가지에다가 반죽을 넣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은요, 이렇게 국수가 쭉쭉 뽑아져 내기도 했어요. 와, 그랬습니까? 네. 아, 그 국수 한번 꼭 먹어봐야 되겠네. 김영아 씨, 네. 이 바가지 얘기 재밌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기로 해요. 아, 그럴까요? 네네. 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 장터. 오늘은요, 박통, 박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흥보가 가문돼서 첫째 박에서 쌀 나오는 대목을 이일주의 소리로 함께 합니다. 옥순아이 아야야야 옥순아 아 요새 말이요 그 길길이 아줌이 조카 이상하던디 에? 아 왜요? 나랑 어제도 얘기했는데 뭐 땀시 이상하다요? 아니요 이상요 근게 전에는 나를 보면 말이 조카 길었는디 아 갈수록 말이 짧아지더란겨. 아 서로 인사는 하고 지내자뇨. 말이 얼마나 그냥 짧아졌다고 그요. 아니 근게 전에는 길길이 아줌이 나를 보면 그냥 시상해 봐라. 손자가 나 생각한다고 이것을 써보라고 택배로 보냈디야. 맞아 맞아. 나한테도 그런 자랑 수두 없이 했는디. 근데 요새는 아 길길이 아줌 별일 없지요? 그럼 그냥 그뿐이요.
근기 말이 많던 사람이 인자는 그냥 안녕하시고 별일 없지라 그러면은 흠시렁 지나간다? 그래요. 아이고, 인자는 서로 그냥 너무 잘 아니께. 아이고, 아니요. 길길이 아짐, 그, 뭔가 있는겨. 거시기, 그, 너랑 어제 그 야구할 때, 뭔 야구 헌겨? 글쎄, 근게 어제다가 길길이 아짐 댁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들렀는데. 응. 이, 맞다. 이, 감나무 흠시렁. 아짐, 감이 겁나게 열렸네? 그랬더니, 그냥. 아마 그래도 니한테는 한마디 더 했네. 나한테는 오만 했는디 너한테는 그냥. 못하다. 아 그러고 본 게 있네. 길길이 아짐 요새 그냥 말이 부쩍 줄었고 마을 모임에도 안 나오고. 이?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에따 참말로 크게 아프면 밭에서 그냥 고구마 캐고 그러간디. 그러면은 혼자 사는 것이 다뭐 그냥 우리에 비와갖고 우울증 같은 게 온 거 아니야? 그래, 맞다. 그거요. 혼자 살다 본 게 그 말동무가 없잖여. 응. 웜에 그 길길이 아짐 그 말동무가 없어서 갈수록 말이 짧아지는겨. 와, 막 그러다 밥숟갈 들 생각도 안 나불면 그 우워지게 되구나. 그래, 그래. 아직 나이가 있는데 뭔 소리여. 잠깐. 그러고 본 게 성두기 아재도 요새 말이 그냥 팍 줄어버렸잖여. 아 그거도 혼자 사는디. 오메 안 되겠다. 억순아 준비해라. 오늘 일 끝내고 말이여 전부 모여야 쓰겠다. 이장 복전이구만요. 오늘 일 끝내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요 일단 마을 해관으로 나오더라고요. 무덜 그 억순이가 전도 붙이고. 뭐시요? 전을 붙여보라고. 아 저기 일단 붙여 일단. 저 길길이 아짐 그 성득이 아재 그 복전 이장이 특별 초청하가시오. 지가 딱 한 잔 올리고 노래 돌 땐 게 일 마치고 예 그냥 왕따 떠는 날인 게 부담 없이들 오셔요. 이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백영춘의 소리로 화청 띄워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혼자 지내는 분이 늘어나면서 네네. 우울해지는 분이 있는데요. 말동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네. 자, 상업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